태그콜이라고 불리는 6번 홀 티샷이 굉장히 그 시각적으로 부담이 되는 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티잉그라운드부터 페어웨이 지점까지 25m 내리막 경사인데다가 티잉그라운드 앞에 보이는 오른쪽의 트리라인 때문에 페어웨이 우측 반은 블라인드가 되고요. 지금 황정민 선수는 첫 번째 샷과 두 번째 샷이 모두 다 왼쪽으로 향했고 지금 이 샷이 이제 네 번째 샷이 되겠습니다. 지금 스피드 하나도 걸리지 않으면서 많이 튀어서 그린 뒤편 벙커. 지금 이마저도 짧았습니다. 황정민 지금 갑자기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. 그것도 유해란 선수는 또 드라이버를 잡지 않고 파5 홀에서 버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. 네. 이러면 이제 남은 퍼시 더블 보기 퍼시 되고요. 그마저도 거리가 조금은 부담이 됩니다. 트리플 보기 퍼시네요. 이번 홀에서의 플레이는 좀 데미지가 큰데요. 굉장히 흐름이 초반 흐름이 좋았었는데